이번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떡볶이. 서울의 떡볶이 맛집을 찾아보려 한다. 떡볶이 맛집은 진짜 너무 많아. 그래서 최대한 엄선하고 엄선해서 내가 가보고 싶었던 떡볶이 맛집 간단하게 15곳 정도만 가보려 한다. 떡볶이도 종류가 많지. 첫 번째, 먼저 즉석떡볶이 맛집이다. 먼저 중구. 우리나라 즉석떡볶이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다. 전국 유일 즉석떡볶이 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신당동이다. 그리고 이곳에 살아있는 떡볶이계의 화석 암모나이트, 70년 전통의 마봉님 떡볶이에 왔다. 내부가 어마어마해. 엄청 넓다. 무난한 가격, 2인 세트 시켰다. 마봉님 떡볶이는 떡볶이판이 꽤나 넓다. 당면, 쫄면, 오뎅, 떡 들어있고 살살 끓여주다가 적당히 졸여질 때쯤 국물 먼저. 맛은? 맛있다. 마봉님 떡볶이는 일단 많이 맵지 않아. 감칠맛도 적당해. 단맛도 세지 않아. 짠맛도 적당해. 대체로 모든 맛이 평균적인 맛이다. 뭐랄까,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른들이 좀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 맛? 정말 딱 즉석 떡볶이의 정석 같은 맛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봉님 떡볶이에서는 쿨피스 필수? 2,000원에 이렇게 큰 쿨피스를 준다. 다음은 마포구. 내가 떡볶이 투어를 한다니까 친구가 무조건 여긴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방문한 곳. 홍대에 있는 또보게치 떡볶이. 이 집은 신기한 게 홍대, 합정, 신촌에만 7개 지점이 있다. 한마디로 동네를 주름잡고 있는 즉떡 맛집이고 어디를 가도 웨이팅이 있다. 내부는 작고 피겨를 좋아하시나 보다. 가격은 적당하다. 이 집의 시그니처는 바로 여기 버터갈릭 감자튀김. 친구 말로는 이 버터갈릭 감튀의 시초가 여기라고 한다. 나왔다. 깻잎이 꽤 많다. 살살 끓여주다가 국물 맛은? 오, 찐이다. 일단 국물이 다른데? 뭔가 육수 맛이 난다. 떡볶이 국물이 시원해. 해산물 육수 같은 시원한 맛이 난다. 그리고 꽤나 매콤하다. 갈릭 버터 감자튀김 짱맛! 감자에 갈릭가루가 뿌려져 있다. 롯데리아 양념감자에다가 피자스쿨 갈릭 디핑소스 찍어먹는 맛이다. 이 집 좋아. 잘해. 국물에 깻잎향이 잔뜩 들어있고 적당한 감칠맛이랑 단맛, 그리고 훅 치고 올라오는 매운맛까지 또보게치 떡볶이 찐맛집이었다. 최근에 생긴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이 집을 10년 전부터 다녔다고 한다. 꽤 전통이 있는 집이고 사람들이 몰릴만하다. 자, 볶음밥 안 먹을 수가 없지. 날치알 볶음밥이야. 이건 미쳤다. 어마무시한 맛. 매콤한 떡볶이 국물에 날치알이 톡톡 터지면서 떡볶이 국물의 맛을 최대치로 느낄 수 있는 맛이다. 버터갈릭 감튀가 진짜 매력적인 곳 또보게치였다. 내가 즉떡 맛집을 찾다 보니까 공식을 발견했다. 첫 번째로 떡볶이집이 학교 근방에 있다. 두 번째, 10년 이상 되었다. 그러면 그 집은 맛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근처에 있는 즉석떡볶이 맛집이다. 첫 번째, 은평구 예일여고 옆에 위치한, 이 자리에서 42년째 영업 중인 코스모스다. 내 비밀을 한 가지 밝히자면 내 홈타운이 은평구다. 이 집은 내가 십수년 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집이고 중학교 이후로 처음 와봤어. 거의 십수년 만에 왔다. 와, 옛날 생각난다. 저 2층에서 많이 먹었었지. 가격표, 저렴한 가격이고 여긴 혼합떡볶이다. 짜장 같은데 짜장이 아니라 고추장 양념이 섞여있다. 보글보글 끓여주다가 맛은? 와, 찐이다. 그래, 이거야. 내가 코 흘리기 시절에 먹던 그 떡볶이 맛이랑 똑같아. 일단 감칠맛이 다르다. 오묘한 짜장 소스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섞여서 반전 매력을 선물한다. 생각보다 얼큰하고 적당히 달달하고 간이 딱 맞다. 와, 이 못난이 만두. 어디를 가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맛이 다 똑같아. 난 이 당면 가득한 기름진 이 맛이 너무 좋다. 떡볶이 양념을 흠뻑 머금은 이 밀떡, 정말 짱맛이다. 마지막은 옥수수를 넣은 볶음밥. 마치 짜장밥 안에 떡볶이 소스를 넣은 것 같은 맛.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나 맛있었던 즉석떡볶이 맛집 코스모스였다. 다음은 관악구. 약 30년 전통의 즉석떡볶이 맛집 미림분식, 미림여고 바로 옆에 있다.
저 낙서가 학교 앞 떡볶이집의 트레이드 마크다. 내부는 정말 딱 학교 앞 분식점 스타일인데 꽤 넓어. 가격 저렴하다. 떡볶이 1인분에다가 살이 넣으면 된다. 처음 떡볶이 물이 달라. 딱 봐도 육수를 만드신다. 바글바글 끓여주다가 한 입? 짱맛이다. 일단 단맛이 세지 않고 매운맛도 무난했어. 이 집은 확실히 육수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육수 많이 끓이지 말고 살짝 끓여서 국물 떡볶이로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이 집에서 놀란 점은 포장. 여기서 포장하면 진짜 비조리 음식을 한 보따리를 싸주신다. 시그니처 군만두랑 떡볶이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떡볶이. 근데 나도 그 맛을 알 것 같은 추억의 맛이었다. 다음은 양천구 우장상역 근방 목동분식. 덕원여고 화곡고 근방에 위치한 23년 전통의 즉석 맛집이다. 여기는 2층 다락방인데 와 거의 여기 아지트인데? 말도 안 되는 가격. 떡볶이 3,000원. 1인분에다가 라면 계란 추가했다. 살살 끓여주다가 국물 맛은 오 짱맛 얼큰해. 이 집은 그 매운맛이 화끈하게 올라온다. 청양고추 정도의 매운맛이다. 단맛 그렇게 세지 않았고 훅 올라오는 매운맛이 인상적이었던 집이다. 근처에 중학교도 있던데 중학생들이 이거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콤했다. 3,000원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했다. 여기 볶음밥도 먹어야 될 것 같아. 와 아니 볶음밥이 진짜 밥이랑 김뿐인데 뭐가 이렇게 맛있냐? 그리고 이 집 단무지 맛집이다. 단무지가 다른 집과 달라 얇게 썰려 있는데 마치 무쌈 같은 느낌도 드는데 새콤하고 달달한 게 굉장히 훌륭했다. 다음은 서초구 세화여고 근방에 위치한 애플하우스. 36년 전통의 노포 맛집이다. 거의 떡볶이의 성지라고도 불릴 정도로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한번 와봤다. 사당역으로 이전 예정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여기는 포장했다. 메뉴판을 못 찍었는데 저렴하다. 1인분에 3,500원. 정말 떡과 양념 이게 다다. 라면사리 넣어주고 끓이면 이런 비주얼. 그리고 이건 무침만두. 이게 또 그렇게 유명하다. 밀키트로도 나왔어. 궁금해서 여긴 와보고 싶었다. 애플하우스의 국물 맛은? 어? 이 집 다르다. 찐이다. 양념장이 맛이 달라. 살짝 거무스름하던데 춘장이 섞였나? 일단 훅 쏘는 매운맛이 있고 단맛도 세다. 그런데 다른 음식과 다른 감칠맛이 느껴졌다. 일반 떡볶이집에서 느끼기 힘든 뭔가 살짝 쿰쿰한 듯한 그리고 깊은 듯한 장맛이 느껴져. 난 이게 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맛있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침만두? 와 대박! 만두도 찐이다. 난 이거 사실 되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완전 바삭하고 달고 고소하니 고추장 맛이 진하게 퍼지는 양념 맛이 너무 좋았다. 약간 만두 과자 같아. 그 정도로 바사삭 부셔진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이유가 있다. 명성에 걸맞는 맛이었다고 생각한다. 떡볶이 육수 맛 아주 새로웠어. 자 이제부터 판떡볶이 맛집이다. 판떡볶이 맛집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방문지는 명동. 역시나 사람이 없다. 아직도 임대가 많아.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집 신세계 떡볶이. 45년 전통이라고 한다. 매장은 작아. 엄청 작아. 그런데 떡볶이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다. 내가 시킨 떡볶이? 와 마늘을 엄청 갈아 넣어놨어. 걸쭉해. 맛은? 완전 색다른 맛이야. 찐이다. 맛이 약간 낙지볶음 같아. 꽤 달고 알싸하게 매콤하다. 그런데 간마늘이 가득 들어있어서 정말 센 불에 볶아낸 낙지볶음을 먹는 듯한 맛이다. 밥이 확 땡기네? 여기 군만두도 시켰는데 군만두도 맛있는데 낙지볶음을 밥이랑 먹어야지 만두랑 먹긴 그렇잖아. 그래서 김밥도 시켰다. 와 김밥이랑 엄청 잘 어울려. 이 집 떡볶이는 김밥이랑 먹어야겠다. 신세계 떡볶이. 마늘향 진한 맛의 떡볶이였고 정말 어디서도 맛보기 힘든 특별한 맛의 마늘 떡볶이였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마포역 근방에 위치한 마포 원조 떡볶이. 약 36년 된 집이다. 3대 천왕에 나온 이력서가 있다. 와 떡볶이 비주얼 진해. 와 내부 완전 레트로. 와 가격 지금 2021년 맞지? 떡볶이 오뎅 하나 튀김 하나 이렇게 다 해서 4,000원. 가격 미쳤다. 떡볶이 맛은? 오 짱맛.
일단 달아. 그리고 매워. 불닭볶음면 정도로 맵다. 정말 제대로 달고 매운 자극적인 떡볶이라고 볼 수 있다. 떡볶이랑 닭강정 양념을 섞은 듯한 맛이야. 국물에 물엿도 진득하다. 그런데 사실 떡볶이는 자극적이어야 떡볶이다. 몸 생각하면 떡볶이를 안 먹지. 그런 면에서 내 오감을 만족시켜준 곳이다. 무엇보다 어디서도 이길 수 없는 가격 깡패야. 어묵은 꼭 먹는 게 좋겠다. 3개 1,000원. 거의 떡볶이가 10년 전 가격인데 이렇게 장사해도 되시나? 달달하고 매운 양념 맛에다가 큼직한 쌀떡이라서 엄청 쫄깃하고 맛있었다. 양이 적어 보이는데 먹어보면 엄청 배불러. 다음은 광진구 신터부리 떡볶이다. 역시나 워낙 유명한 곳이라 예전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다. 홀매장과 포장매장이 따로 있다. 여기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다. 1인 세트로 주문. 이렇게 떡볶이, 어묵, 계란, 핫도그 구성인데 떡볶이 맛은? 짱맛! 일단 강렬하게 매워. 불닭 정도 되는 매운맛이다. 떡은 밀떡인데 쌀떡처럼 쫀득하다. 달콤해. 역시 소스를 쫙 졸여내서 달고 강렬하게 맵다. 다음 기대했던 핫도그. 핫도그 맛은? 오, 별로다. 핫도그가 차가워. 그리고 푸석해. 핫도그 맛이 그 마트 냉동 코너에 있는 그릭슈바인 핫도그랑 맛이 똑같다. 이건 칭찬이야. 전자레인지 데워서 케찹 뿌려 먹으면 짱맛인데 이건 별로다. 다음에 다시 오면 떡볶이만 먹을 것 같다. 쫀득한 떡의 식감이 굉장히 좋았다. 강렬하게 매운 양념이 인상적인 곳이었다. 다음 총로구. 해화동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집 나눔이 떡볶이다. 이 집의 장점은 24시간이야. 와, 밤 11시에 왔는데 사람이 왜 이리 많아? 내부는 딱 보이는 공간이 끝이다. 이번엔 야식이라서 조금만 먹고 가야겠다. 이 집은 방송에 엄청 나왔다. 도톰한 쌀떡이 인상적인데? 떡볶이 맛은? 짱맛! 오, 이 집 여태 먹은 떡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 완전 제대로 된 쌀떡이다. 방금 방학 안에서 뽑은 쌀떡 같아. 그 정도로 쫄깃함이 살아있다. 식감은 가장 좋아. 살짝 달달하고 안 맵다. 하나도 안 매워. 나 이거 신촌 포장마차에서 먹어본 것 같아. 포장마차에서 먹어볼 법한 떡볶이 맛이었다. 다음 부산 어묵인데, 뭐야, 이 집은 어묵이 찐이다. 왜 이렇게 맛있어? 일단 어묵 하나 추가. 어묵을 알단테로 삶았어. 그래서 푹 삶아져서 부른 식감이 아니라 살짝 데쳐낸 듯한 단단함이 살아있는 그런 어묵이다. 어묵 또 추가! 3개째! 해화동 나눔이 떡볶이, 이 집 진정한 어묵 맛집이다. 다음에 오면 떡볶이 1인분 어묵 5개 먹고 집에 갈 것 같다. 태어나서 먹은 어묵 중에 제일 맛있다. 진심임. 이번엔 용산구! 용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떡볶이 맛집 현선이네다. 예전에 용산 투어에서 다녀왔다.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어느새 용산의 명물이 된 곳이다. 저 굴뚝이 인상적이야. 깔끔했던 내부. 메뉴판 1인 세트 베이비 세트로 주문했다. 이렇게 다 반인분씩 맛볼 수 있어. 현선이네 떡볶이의 맛은? 와, 찐이다. 이 집은 달라. 매운맛이 달라. 내가 중간맛으로 시켰는데 그 엄청나게 매운데 깔끔하게 매운맛.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 그리고 적당한 감칠맛과 단맛이 조미가 된 아주 맛있는 떡볶이다. 여태 먹은 떡볶이 중에서 가장 맛있게 매운 떡볶이다. 사실 튀김이나 순대는 다른 곳과 비슷해. 그런데 이 떡볶이가 정말 어디서도 먹기 힘든 맛있는 떡볶이 국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 현선이네였다. 다음은 강남구. 부산공원에 위치한 루비 떡볶이. 이 집 떡볶이 예전부터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 특이한 떡볶이가 있다. 내부는 역시나 만석. 이 집의 시그니처 새우깡 떡볶이랑 소시지 김밥이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유니크한 떡볶이다. 먼저 소시지 김밥. 와, 찐이다. 여기 겨자 소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코를 살짝 때리는데 소시지 식감이 엄청 탱탱해. 수제 소시지라고 한다. 다음은 새우깡 떡볶이. 난 이게 먹어보고 싶었어. 찾았네, 찐이다. 이 집 떡볶이 국물 맛이 예사롭지 않아. 해물 맛이 난다. 고퀄리티 떡볶이 국물이다. 강한 새우향과 바삭한 튀김, 그리고 깔끔하게 매운맛까지. 이 집 떡볶이 대박 맛집이다. 평소 먹던 떡볶이랑 완전 다른 맛이야. 그리고 엄청 매워.
청양고추 넣은 듯한 느낌의 매운맛이다. 알싸하게 엄청 매운데 깔끔해. 이렇게 엄청나게 매운데 깔끔했던 곳이 떡볶이 투하하면서 딱 두 곳 있었다. 용산 현선이네와 압구정 루비떡볶이. 현선이네를 맛있게 먹었다면 루비떡볶이도 분명 좋아할 맛이다. 다음은 다시 은평구 가련동 할머니 떡볶이. 이 집 요즘에 체인점이 엄청 많아서 궁금해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체인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유사 브랜드가 많고 이곳이 원조 가련동 떡볶이라고 한다. 40년 전통이다. 자, 떡볶이랑 순대 주문 이렇게 나왔다. 떡볶이 맛은? 오, 짱맛! 감칠맛이 많이 나. 그리고 살짝 달면서 맵진 않고 살짝 짭짤한 듯한 맛의 떡볶이다. 밀떡인데 도톰해서 굉장히 쫄깃했고 푹 익어서 굉장히 맛있었다. 순대는 거기서 거기인데 감칠맛이 느껴지는 맛있는 떡볶이 국물이 매력적인 곳이었다. 시장에서 먹던 떡볶이 맛이야. 다음 동작구. 자, 노량진 투어에서 다녀왔던 노량진 최고의 떡볶이 와우 신내떡. 이 집이 노량진에서 가장 맛있다는 떡볶이 집이다. 이게 1인 세트다. 치즈 떡볶이에 튀김도 종류별로, 갈릭 소스에 음료까지. 이 집이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맛은? 오, 찐이다. 자, 이 집 유일한 카레맛 떡볶이다. 카레로 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먹을수록 카레 향이 느껴지는데 맵기도 꽤 매워. 매운맛은 불닭볶음면 정도. 그런데 이 매운맛을 카레가 확 잡아준다. 알싸하면서 깔끔해. 단맛과 조미료의 조화 아주 좋았고 특히 이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진한 카레 맛을 느낄 수 있는 카레맛 떡볶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다. 이 집은 세트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2인, 3인, 혼밥까지 세트로 먹기 아주 좋다. 말이 필요 없는 맛집으로 인정! 마지막 관악구. 이곳은 신림동 투어에서 방문했던 곳이다. 멕시칸 즉석 햄버거. 옛날 옛적 분식집 스타일. 가격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 주문 즉시 조리해서 가져다 주시는 떡볶이다. 이 집의 메뉴는 햄버거와 떡볶이. 나 맥콜도 하나 시키고. 이게 4,000원이야 가격 대비 구성 엄청 좋다. 쫄면이랑 라면까지 있어. 먼저 떡볶이 맛은? 나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별말 없을 줄 알았는데 단맛과 감칠맛 조화가 완벽해. 떡볶이 양념 자체가 찐이다. 이거 먹어본 맛인데 김밥천국에서 라볶이 시키면 나오는 그 떡볶이 양념을 굉장히 진하게 만든 맛. 김밥천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훨씬 맛있다. 마지막은 햄버거. 이거 얼마? 2,000원. 엄청 맛있다. 패티, 계란, 양배추 들어있는데 내가 만들면 이 맛을 못 내. 버거킹 와퍼 먹을 돈으로 난 이 햄버거 3개 먹겠다. 자, 이렇게 서울 떡볶이 맛집 15곳을 다녀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곳 딱 한 곳만 뽑아보자면 사실 고르기 굉장히 쉬웠다. 고민이 안 됐어. 내 개인적인 떡볶이 1등 구산동 코스모스 분식. 떡볶이가 그런 음식인 것 같다. 맛은 어디가나 좋아. 그런데 그 떡볶이 안에서 내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먹었던 그 추억과 기억, 향수가 느껴진다면 그건 천상의 맛이다. 그 어떤 떡볶이 맛집이 와도 못 이긴다. 누군가에게는 애플하우스가, 누군가에게는 미림 분식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코스모스 분식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 맛집을 찾는다면 오래전에 내가 학창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떡볶이집을 기억해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십수년 만에 그곳에 다시 가서 그 떡볶이를 먹어본다면 정말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